그렇군요. 신지양. 네. 아, 이 친구 같이 다니면 김종민이 가만히 있어요? 아, 김종민 씨도 너무 네. 예뻐하는 동생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두 분의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? 아, 저희 일 봐주시는 대표님이 에, 키가 크대. 네. 네. 전직 농구 선수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시구나. 서장훈 라인이네. 네네네. 그래서 아, 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라 사실 아~ 둘이 공연도 많이 다녀요. 아~ 네, 맞습니다. 처음에는 김종민 씨가 조금 제가 예전에 쿨요태 할 때 이재훈 씨랑 계속 다니니까 조금 아, 싫어했었는데 아~ 지금은 또 엄청 응원해주는 아~ 네, 그런 사이입니다. 세 살 차. 아, 근데 진짜 김윤성 씨도 어머 상국이 성국이와 상도 그 상도 씨 맞나요 하셨는데 네, 그 상도가 맞습니다. 예, 지난주에 토요일 성국 네. 씨가 다녀갔어요. 아, 방송 진짜요? 들으셨어요? 안부 전하고 갔어요? 아, 이거 한번 저번 주에 연락하시더라고요. 네. 요즘에. 그 성국이랑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두 사람이 그 뭐 나쁜 관계는 아니죠? 아, 좋습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헤어진 게. 예, 그냥 아. 일이 없어서 헤어졌습니다. 아, 네.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. 저희는 뭐 해체란 게 아니라 네. 일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됐다. 그래서 성국이는 이제 이정원이가 데리고 가고, 네. 그 저 상도는 이제 신지가 데리고 왔다. 그래서 음성 편지 남기고 가셨는데 상도 씨도 답 좀 해주세요. 그래요. 성국 씨한테 아, 잘, 네, 잘 지내라고. 사랑의 대리운전. 형님 잘 계시죠? 어, 짠하다. 근데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. 네네. 요즘 당 떨어졌어요로 활동하시더라고요. 당 떨어져요. 예. 네, 형. 다음 곡은 좀 긍정적인 그래. 이게 좀 제목으로 활동하셨으면 당 좋겠습니다. 올랐어요,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, 형님. 아, 네.